네, VIP만 모신다. 이 시간은 시장의 그루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긴 투자 인생에 큰 울림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품격이 다른 전략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또 이렇게 다시 뵙는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시면서 그 베스트 이코노미스트이셨고 또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봐오신 만큼 요즘 우리 시장이 이렇게 많이 뜨거워지고 또 이런 뭐 많은 분들이 시장에 참여하시는 것을 보고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 네, 뭐 모든 게 다 뭐 박자가 맞아 떨어졌죠. 네, 경기 회복, 유동성.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네. 글로벌 증시가 정말 불을 뿜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올해를 맞이했는데 올해는 생각보다는 조금 뭐 연초는 뭐 바로 달려갈 기세였는데 살짝 차분한 모습이죠. 네. 네, 지금 실적 시즌이 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미국 기업 같은 경우만 봐도 뭐 거의 한 75%가 좀 어닝을 기대치보다 상회하거나 미트하는 그런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주가가 조금 차분한 모습입니다. 네. 네, 좀 그 뭐 약한 건 아닌데 네.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예. 네,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는 하지만 전고점에서 이제 조금씩 좀 방향을 어느 쪽으로든가 잡아가는 그런 과도기적 기술적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장기원의 어떤 그런 시장의 분위기에 취해 있어서 아, 설마 이 정도로 끝나겠어? 실적도 워낙 좋은데? 네. 약간 그런 느낌도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 투자자분들께서는. 네. 그런데 요즘 시장 전망들이 워낙에 엇갈려서 또 갈피를 못 잡는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때 박사님께서 아, 이 방향이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올해는 조금 네. 기대치를 살짝 조금 낮추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시장이 빠진다, 뭐 오른다를 떠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서 눈높이가 네. 조금은 다소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조금 차분하게 네. 그래서 저는 뭐 한 올해 한 7, 8% 내지 뭐 10% 정도의 투자 수익률을 목표로 종목을 잘 사냥하면 그런대로 괜찮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요. 조금은 이제 그 상승 종목수가 좀 그 저기 연말로 갈수록 예.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상승 종목이 슬림화되고 그 좀 주도주라기보다는 조금 실적주, 네. 뭐 가치주든 뭐 모멘텀주든 뭐 경기 민감주든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런 거에 너무 이제 뭐 헷갈려하지 마시고 실적이 조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실적이 단순히 좋은 종목이 아니고 네. 서프라이즈 네 정말 진짜 상당히 기대치를 네. 뛰어넘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네. 공략하시면 그게 뭐 IT 업종이든 뭐 바이오든 뭐 엔터든 소프트웨어든 관계없이 주가가 조금 게릴라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장세는 좀 올해 저는 금리가 좀 계속 성가신 존재로 주식시장을 상승을 조금 방해하는 네. 회방꾼 노릇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상보다는 금리가 조금 출렁거리면서도 꾸준히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유동성 환경이라든지 금융 컨디션이 조금씩 어쨌든 발목을 잡히는 그런 국면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전체에 대한 너무 긴 어떤 배스를 잡고 네. 홈런을 노리기보다는 또박또박 수익률을 조금 그 챙기는 네. 그런 컨택 위주의 투자가 조금 낫지 않을까. 아, 네. 뭐 말은 쉽습니다마는 아무튼 너무 기대치를 높게 하고 이제 어떤 주도주가 뭐냐 네. 정말 대박주가 뭐냐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예. 시장이 계속 좀 실망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 네, 맞습니다. 아, 네. 그게 올해 시장의 키워드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을 모셨지만 정말 엇갈리는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을 네, 그렇죠. 네, 보는 관점들이 엇갈리기 때문에 더욱 이런 이제 박사님 같은 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그 엇갈리는 주요 변수가 금리, 물가, 유동성 이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께 앞으로 그 금리가 불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와 연동한 물가, 인플레이션 네. 이슈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의 물가 상승세가 계속돼서 시장에 좀 부담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시장은 경기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지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경기가 너무 좀 예상보다 빠르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양날의 검인데요. 하지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아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높아졌냐면 전 세계 주식시장의 PER이 작년에 한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선진국, 신흥국 다 할 거 없이. 예. 우리나라 코스피퍼도 뭐 최바닥이 작년에 한 7, 8배였는데 지금 13배, 4배까지 2배가 넘었죠. 네, 올랐으니까. 예. 대부분이 뭐 50%에서 심지어는 100%까지 PR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특히 이렇게 PR이 오른 것은 올해 이익 개선, 경기 회복을 미리 이제 갑을 해서 앞당겨서 사용해버렸다라는 네. 거니까요. 더 좋은 실적이 나와야만 주가가 앞으로 더 이렇게 순항할 수 있는 그런 순탄치만은 반드시 순탄치만은 많은 아는 네. 그런 환경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경기가 너무 서프라이즈하다 보니까 네.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지금 미국 물가 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그동안은 이제 서비스업 물가가 조금 차분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팬데믹 환경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정도면 뭐 미국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올 이제 4분기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서비스업 물가가 미국 물가의 어떤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재화 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서비스업 물가까지 이제 같이 음식료라든지 뭐 문화 공연 레스토랑 뭐 이런 쪽에 이제 소매 물가가 서비스업 물가 같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요. 내년에는 유로존이 조금 정상화 되겠죠. 그러다 보면 뭐 미국에서 유로존까지도 물가가 뭐 예전 같은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아주 고약한 굉장히 그 치솟는 인플레이션은 아닌데 네.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는 물가는 안 오를 거야. 그래서 금리도 그렇게 많이 안 오를 거야라고 네. 지금 사람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를 하고 있죠. 네. 네.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템포러리 일시적이다. 기저 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23년이 돼야 연준이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조건, 네. 연평균 2%의 물가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올해 내년은 뭐 걱정 마라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이번 주 FOMC가 오늘 저녁 때 발표되겠지만 네. 6월 FOMC 정도에서는 조금씩 말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금리를 당장 올리거나 테이퍼링 시동을 바로 거는 것은 아니지만 네. 살짝 좀 기조의 변화 혹은 용어의 변화 이런 네. 것들을 감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면 선물 시장에서 그 연준의 금리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뭐 연말에 인상할 확률을 10% 언더로 보고 있지만 그게 뭐 20%나 30%까지 올라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6월 이후에는 조금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물가가 지금 말씀드린 물가가 예상보다는 경기 회복에 따라서 서프라이즈한 경기 회복에 따라서 좀 빨리 올라가고 있다. 네. 두 번째는 바이든 정부의 재정 정책이 생각보다는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그렇죠. 집행될 생각보다 강하게 텐데요. 나오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가을 정도가 되면 팬데믹이 잡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이제 건설 투자,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장기물 금리에 포함되어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 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거죠. 네. 장기물 금리는 사실 우리가 보는 미국채 10년물은 뭐 오늘 혹은 이번 달의 경제 지표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도 미리 앞당겨 반영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물가가 기대값이 올라갈 거다라는 쪽에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값이 높아지면 그게 채권 금리의 프라이싱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기준 금리는 뭐 제로에 묶여 있는데 네.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서 이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난 20년간 최대로 많이 벌어졌을 때가 한 4%포인트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벌어지겠지만 지난 10년간 미국채 10년물의 평균값이 2%고 가장 높았을 때가 3.4%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는 2%를 넘어갈 가능성, 10년물 미국채 금리값이. 그러다 보면 시장이 조금은 불안해.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듯, 물론 이제 주식시장이 뭐 제 생각에는 조금씩 레벨이 높아지는 국채 금리에 적응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경기도 좋아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금리나 물가가 좀 세게 올라가면, 빨리 올라가면 아무래도 시장은 조금 움츠러들 수가 있고 상승률이 조금 둔화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올해 주식시장의 좀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이슈를 보고 같은 모멘텀을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 참 이제 굉장히 요즘 다양하게 맞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주식시장이 됐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6월부터 점차 미국에서도 뭔가 유동성을 축소하는 지금 시장에 많이 풀린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톤으로 점차 얘기가 나올 것이다. 단어나 뭐 이런 강도나 대화의 강도나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유동성 장세는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통화 긴축이 생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할까요? 유동성 장세가 뭐 종식된다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저도 자신이 없고요. 하지만 작년보다는 혹은 올 하반기는 금년 상반기보다는 유동성 환경이 조금 불리할 것이다. 조금 차분해질 것이다. 작년 같은 지난 1년과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쪽으로 좀 말씀을 정리해보고 싶고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조금 실적을 주가가 정직하게 반영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래 이익을 땡기는 힘이 약해지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증시의 PER과 그 미국의 M1, M2, 협의의 통화와 이제 광의의 통화의 어떤 비율을 가지고 조금 제시한 건데요. 복잡한 그림 같지만 단순합니다. 연준이 돈을 많이 풀었다. 그런데 은행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아서 오갈 데 없는 돈이 많이 생겼다. 이게 이제 M1이거든요. 협의의 통화가 워낙 많이 증가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분기에만 연준이 돈을 찍어낸 게 한 50% 정도 증가했는데 지금 보시는 M1 협의의 통화가 70%나 증가했거든요. 거의 두 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들은 이제 오갈 데가 없는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들이 뭐 주식시장으로 당연히 왔고 주택시장으로 가고 상업용 부동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뭐 구리부터 뭐 니켈 원유 말할 것도 없고요. 최근에는 이제 가상화폐까지 사실 유동성 랠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유동성 랠리의 핵심에 있는 물론 유동성이 주가를 끌어올린 100%의 전부 이유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7, 80%는 유동성이 설명한다고 했을 때 이 주가를 그동안 끌어올렸던 주 요인이었던 이런 그 오갈 데 없는 유동성의 사이즈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테이퍼링을 만약에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준이 테이퍼링을 개시하면 이제 확실히 통화량은 이제 줄기 시작하는 거고요. 여전히 완화적 통화 정책이지만 그 센티먼트, 모멘텀은 이제 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다 보면 보시는 M&M2 비율이라든지 이런 유동성 지표들이 주식시장의 레이팅을, 프리미엄을 높이는데 그동안은 계속 우호적으로 작용했다가 중립적이거나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은 뭐 한 단위의 이익 증가에 똑같이 주가가 한 단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동안은 이제 이익이 한 단위 증가하면 두 단위 증가했거든요. 이제 이런 배수적인 어떤 그 프리미엄 상승이 조금 이제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이제 시장이 좀 차분해지거나 박스권에 갇히거나
이익이 좋은 기업이 아니면 주가가 잘 못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앞서 뭐 미국 시장에 올해 지금 어닝 시즌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75%의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주가가 별로 변동성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 정도의 이익 가지고는 주가가 조금 감동을 못 받는 거죠. 더 센 어떤 재료를 네. 이익을 원하는데 네. 시장은 뭐 바로 지금 센 이익을 더 서프라이즈한 이익을 네. 제시해주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뭐 조금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조금 차분하게 바닥 어떤 지지선을 다시 만드는 그런 또 다른 상승을 위한 어떤 전초기지의 어떤 그 다지는 과정이 지금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이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뭐랄까요 테이퍼링과 관련한 메시지를 계속 주면 시장이 좀 긴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테이퍼링 시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FOMC에서 뭐 어떤 힌트를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 네. 생각에는 네. 그래서 아마도 테이퍼링이 이제 뭐 금리 인상 시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2022년 말이나 23년 초반 정도의 금리 인상을 첫 금리 인상 단추를 꿰 가능성이 높아 네. 보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테이퍼링은 적어도 내년 봄 정도에는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다면 올 가을 정도에는 테이퍼링과 관련된 시장과의 소통 연준이 시장과 소통하는 그런 절차가 네. 올 가을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요. 참고적으로 2013년, 14년 같은 경우에 테이퍼링을 14년에 시작했는데 네.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그 당시에 버냉키 의장이 2013년 5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정작 테이퍼링을 했던 2014년에는 빠졌고요. 네. 오히려 테이퍼링이 논란이 되는 테이퍼링을 앞으로 할 거야라는 기대감이나 우려가 팽배했던 2013년에 금리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 시장도 똑같이 이렇게 주식 시장처럼 미래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선반영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은 경기 회복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럴 때 투자를 안 하고 쉬기에는 너무 좀 아까워요. 네. 아쉽고. 예. 기대치는 좀 낮춰야겠지만 경기 회복기에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큰 그림에서의 조언을 박사님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단은 뭐 앞서 테이퍼링 직전 테이퍼링 시기인 2014년을 언급드렸습니다만은 네. 선진국 증시가 저는 신흥국 증시보다는 올해만 놓고 보면 여전히 유망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4년 같은 경우에도 신흥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올라간 거는 2016년부터거든요. 그래서 13년, 14년, 심지어 15년까지도 경기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전 세계 경기가 보이기 전까지 연준이 또 특히 테이퍼링을 만지작거리는 그런 시기에는 신흥국 증시 전체가 그렇게 큰 힘을 받지는 못했다라는 점에서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네. 자산군 쪽에서는 그동안 그러니까 선진국보다는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증시를 일단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자산군 쪽에서는 그동안 금리가 저금리 저물가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주식시장도 좀 저금리 혜택을 많이 받은 주식보다는 업종보다는 혜택을 조금 적게 받은 업종이 조금 유리할 것 같아요. 올해만 놓고 보면. 그렇다고 그래요. IT 혁신성장주 메가테크가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조금 상대적으로 올해는 그런 쪽보다는 걔네들은 그동안 수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금리 하락에 네. 수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네. 올해는 이제 금리가 돌아서는 초기 국면이고 계속 성가시게 구니까 이런 쪽 애들보다는 뭐 에너지라든지 소재, 산업재, 뭐 소비재 이런 쪽에 조금 초점을 계속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자재 쪽에서는 뭐 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나 금리가 올라갈 때 제일 취약한 자산이라서 네. 금은 뭐 지금 고점 대비 한 20% 하락해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좀 조정 국면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유나 구리 중에서 뭐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저는 구리보다는 원유가 조금 날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저금리 때
많이 못 올랐고 정말 지금, 실적도 좀 안 좋았고 정유주들이 예. 물론 이제 원유나 구리나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예. 한 1년만 놓고 보면 뭐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금리 대비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봤을 때는 원유가 조금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저것이 이제 가장 투자하기에 좋은 자산은 지금 금. 이라고 보시는 거고.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제가 반대로 썼어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금보다는 네. 뭐 성장주보다는 경기민감주. 뭐, 네, 경기민감주나 가치주나 좀 뭐 그런 쪽. 예. 네. 아, 그럼 결국 지금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한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고 네.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금은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네, 네, 말씀으로 네.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이런 종목군도 실제로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네.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신흥국 쪽에서는 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네. 뭐 그 너무 범위를 넓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전 세계 경기가 다 확산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환율 경쟁력과 금리 경쟁력이 있고 산업 경쟁력이 있는 한국, 대만, 중국 정도에 좀 한정하는 게 좋겠고요. 특히나 저는 한국 증시가 아시아 증시에서는 가장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눈독을 들일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멀리 가지 마시고 네. 어쨌든 네, 상대적으로 네. 주가가 전 세계 주가가 또 조정을 받을 때 적게 받고 네. 조정을 다 같이 받더라도 올라갈 때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증시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한국 증시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그 종목을 압축하라 투자할 때 종목 네, 압축하라라고 맞습니다. 조언하시나 봐요.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투자자분들께 이런 조언을 꼭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게 있다면 전해주세요. 네, 오늘 시장 얘기를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사실은 시장 보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 네. 저도 시장을 분석하고 있지만 참고하는 정도고 사실은 뭐 시장 판단할 시간에 돈 잘 버는 기업, 잘 벌 기업, 앞으로 뜰 기업, 뜰 산업 이런 쪽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는 게 이러한 탑다운 분석, 전략 분석보다는 훨씬 더 유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지금 시점은 바텀업을 네. 보는 시장이다. 좀 반전이죠. 그러네요. 네. 기업을 봐라. 네네. 그리고 앞서 그 실적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것 같은 기업에 개별, 이른바 개별주처럼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좋겠다. 네. 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아주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